날 다시 정동진에 가게 된다면 어부와 해녀 부부 다시 꼭 뵙고 싶습니다. 정동진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정동진역입니다. 이 정동진역이 이 기네스북에 등재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바닷가하고 가장 붙어 있는 역, 기차역.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데 바로 뭐 해변하고 붙었네요. 뭐 정동진역이. 하나, 둘, 셋. 아담한 역사는 빛나는 청춘들을 위해 제법 멋진 배경 화면이 되어주곤 합니다. 기차가 서지 않는 강릉 시내로 가기 위해 정동진역에서 기차를 타기로 했는데요. 무궁화호를 언제 타봤는지 기억조차 까마득합니다. 여행의 매력은 바로 이런 거겠죠. 잠시 잊고 지냈던 추억과 현재의 내가 우연히 만나는 기분. 이 순간을 위해 제가 미리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이 또 추억의 결안. 그때는 이 삶은 달걀과 사이다 한 병이면 여행길이 퍽 든든했었는데요. 기차를 타면 꼭 이 결안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다 이 결안을 먹었었는데 지금 이런 풍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Billy Brown had lived an ordinary life. Two kids, a dog, and then the cautionary wife. While it was all go. 정동진역에서 강릉역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약 20여 분 정도 달려갑니다.